내 얼굴은 평범할까요? 인상적일까요? 내 얼굴은 남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누구든 좋은 인상으로 오래 기억되고 싶겠죠? 사람들이 나를 좋은 인상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도구는 바로 미소입니다. 잘생기고 예쁜 외모가 아니라 웃는 얼굴이 최고라는 말이죠. 그래요. 웃는 얼굴은 상대방에게 잠재적인 친구라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자, 입꼬리를 있는 힘껏 올리면서 미소 지으면서 지쳐가는 목요일 오후 시작해볼까요? 7월 16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홍옥희입니다. 네. 자, 미소. 미소는 참 상대방을 매료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즐겁기도 하고.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미소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닐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내 모든 것. 노래 말고요. 네, 정녕 그대를. 저 그런 거 있습니다. 홍옥희 씨의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다른 여성분들의 웃음소리 각기 달라요. 그렇죠. 왜요? 뭐 미소로 뭐 아니 이제 전 미소를 직접 보진 못하기 때문에 네. 웃음소리로 사람을 기억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 웃음소리는 예쁘다. 그런 얘기 이런 말인가요? 아직 안 했는데. 김치국을 제가 마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려고 안 해줄 거니까.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안 하겠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성급했죠. 어쨌든 그 홍옥희 씨 웃음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모 씨라고. 이분 잊을만하면 언급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홍옥희 씨의 정말 매력적인 웃음소리. 저는 크게 매력을 못 느끼겠습니다만은. 네. 아 그래요? 슬픈데. 급 슬퍼졌어요. 아유 또. 네, 상당히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하군요. 네. 네. 조증인가?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저는 웃음소리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옥희 씨는 이제 얼굴 모양 이 사람이 어떻게 웃나를 기억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제 웃음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미소의 모양. 미소의 모양? 미소의 모양이요? 어떻게 웃는 것 같습니까? 약간 뭐랄까. 어떻게 웃는 죽음의 사자 같은 느낌이랄까? 저승사자.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하회탈 느낌도 난다고. 네. 밖에 있는 분이 그런. 다행입니다. 네. 네, 저승사자보다 낫네요. 네, 그렇죠. 밖에 있는 분이 살려주셨네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또 웃음을 딱 지었을 때, 그 예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웃었을 때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좀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 소녀시대의 티파니.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이곳에는요? 여기서요? 네. 우리 김혜민 작가님이라고. 그렇죠. 네. 할게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군요.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영어 그러니까, 있었죠? 네. 김혜민 작가님의 웃음 소리도 굉장히 유쾌합니다. 유쾌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웃음 소리를 들으면 또 미소를 보면 굉장히 사람 마음도 즐거워지고 아, 이 사람이 나와의 경계를 풀지 경계를 풀고 있구나.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오프닝처럼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죠. 그렇죠. 홍옥희 씨는 그래서 항상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웃는 소리가 얼마나 매력적이면 맨날 나한테 그래요. 안부를 전해달라고. 아, 직접 좀 전화 좀 하지. 쑥스러워서. 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하면 또 옥희 씨가 안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애가 있으시니까 그분은. 그래요. 가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너무 앞서가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안내하는 시간 천상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청취자들과 만나보는 시간이죠. 수다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톡톡에서는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코너 천상의 소리부터 듣겠습니다. 통기타와 함께하는 임희남 선생님의 신바람 나는 음악 인생을 찾아갑니다. 황호성 리포터와 함께 천상의 소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지난 봄 부산에서 열린 봄드린 하모니 중창대회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곁들인 흥겨운 노래로 우승을 거머쥐었던 관악프렌즈의 멤버 이민함 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타교실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이민함 씨의 그의 일터로 찾아갑니다. 하늘 넘고 멀리 멀리 마지막 미에서 씨.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한 만남은 언제나 더 큰 설렘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중창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이민함 씨가 현재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기타교실 강사로 재직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저희 천상의 소리 취재팀이 오늘 드디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기 두 박자. 네, 처음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오늘은 계획된 만남입니다. 지금 제 옆에 이민함 씨 계시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 부산에서 뵙죠? 뵙죠.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글쎄 모르겠네요. 어떻게 잘, 그냥 저는 평범하게 늘 일상에서 이렇게 재밌게 사니까 그게 잘 지냈다고.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중창대회에서, 부산 중창대회에서 우승하셨잖아요. 아, 그 상금 다 어디다 쓰셨냐고요? 아, 그거 부산에서 다 쓰고 왔어요. 아, 예, 용처를 안 밝히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황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중창대회 참가자가 아닌 기타교실 강사 네. 선생님 이민함 씨를 찾아왔는데요. 네. 오늘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건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기타교실인데요. 여기는 동호회 반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연마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 코스와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지금 개인 위주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위주로 제가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거의 1:1 고급 강의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배워보러 와야겠습니다. 네. 저 끼워주실 거죠? 그럼요. 네, 공식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듣기에는 원래 복지관에 없었던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기타교실 생긴 지가 한 6년 됐어요. 그래요? 네, 6년이 됐는데 처음에 네. 제가 기타교실을 만들 당시만 해도 기타교실 하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처음 생기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 복지관들이 우후죽순 기타교실이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 선생님 오늘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기타 열심히 배우러 오신 수강생들 계시는데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께? 예. 그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드려야 되나? 네. 제 오른쪽에 네. 이 친구는 올해 4년째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온 게 김주혁이란 친구고요. 안산에서 매주마다 오고 있어요. 멀리서 네. 네, 굉장히 멀리서 오죠. 네, 안산에서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여자분이 계신데 함성옥님이세요. 네. 이분은 이제 한 5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기타를 여러 번 그 배우시려고 시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도중하차를 많이 하셨대요. 두 번인가. 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라는 그 목표 하에 지금 계속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아, 그러면 함선생님은 이따가 연주곡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아마 가능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교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방현삼 목사님이신데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분은 일반인에게 기타 교육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고생 하시다가 수소문 끝에 이곳에 오셔서 지금 기타를 함께 저 하고 있고요. 예, 그 옆에 계신 여자분은 정수복님이세요. 네, 이분은 중도에 실명하신 분이신데 이곳 복지관에서 기초재활 교육을 받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영어도 공부하시고 뭐 드럼도 공부하시고 노래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아주 재밌게 사시는 만능이시네요. 네, 예, 만능. 저 이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찾아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예, 그리고 그 옆에 마지막으로 우리 박상수님이세요. 네. 네, 여자분이시고요. 이분도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관심이 많으세요. 예, 그런데 저희 복지관에 댁에서 여기까지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오시다 보니까 이제 또 계속
이제 참여하게 되셨어요. 이제 이분 우리 박상수님도 한 4년 정도 저하고 함께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우리 선생님께 소개를 받았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소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정수복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거 들으셨죠? 네. 네, 뭐 드럼, 영어, 기타. 아, 도대체 욕심이 왜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하모니카. 아, 하모니카. 큰일 날 뻔했네. 놓칠 뻔했네. 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 저 이제 딴 따라 해보려고요. 딴 따라? 목표가 딴 따라. 그것도 원맨 밴드? 예. 알겠습니다. 그 목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한 10시간씩 연습합니다. 모든 거 합해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여쭤볼 순 없고 오늘 이 자리가 기타 교실이잖아요. 네. 자, 선생님께 기타 연주란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기타는요, 이거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밖에도 들고 나가서도 할 수 있고 밖에 저기 들에 나갈 때나 야외에 갈 때도 친구들한테 가서 재일 수도 있잖아요, 잘 치면. 그래서 내 기타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장소, 어떤 장소에 네, 구애받지 않고 네. 활용할 수가 있다? 네. 네. 드럼이나 뭐 이런 악기에 비해서 어떠세요? 드럼은 이고 가야 되고 치고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동성 말고 재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이거는 또 잔잔한 재미가 있고요. 또 드럼은 드럼대로 재미가 있는데 그래요. 이건 잔잔한 재미가 있어 좋아요. 아, 이민함 선생님 기타 잘 가르쳐주세요? 어, 잘 가르쳐주시고. 아니,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안 솔직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요. 저는 거짓말 잘 못해요. 네. 그게 또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유쾌하신 분인데요. 네. 자, 한 가지 여쭐게요. 네. 자, 이민함 기타 교실에 들어와서 실력이 많이 늘었나요? 아, 전 한 줄도 못 칠 때 왔어요. 생판으로 왔어요. 아... 네. 이제 2년 차, 3년 차 가는데요. 뭐 사람들이 3년 차 치곤 잘한다 그러는데 아직 제가 제 소리에 좀 만족은 덜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은 너무 잘 가르쳐주시죠. 근데 제가 조금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복 선생님. 자, 선생님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요. 제가 정말 이민환 선생님 기타 교실에서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정말 기타를 못 쳤는데 이곳에서 와서 몇 달 공부하셨다고요? 2년 한 반 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실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합니다.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국 돌아서는 정수복 선생님의 기타 연주 배우신 기간에 비해 조금 서툰 것 아니냐고요? 그러나 제 귀에는 정 선생님께서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에 그 연주가 특별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박수! 네,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함성옥 선생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은 가정주부로 이제 안마사로 일하다가 지금 가정주부로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고요. 이 기타를 우리 선생님한테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와우, 5년이면은 상당한데 그래서 포스가 느껴지는구나. 이따가 연주 하나 해주세요. 부탁드려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잠깐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년에서 5년 배우셨다 하셨죠? 예, 5년, 올해가 딱 5년째입니다. 와우,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인데 기타 교실 성실하게 잘 참여하셨어요? 예, 저는 거의 5년 동안 빠진 적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와우, 그래요? 그러면 이민아 선생님께도 아주 애제자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몇 년간 매주 연습을 할 만큼
기타에 푹 빠지셨다는 건데 기타가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푹 빠져 계신가요? 네, 저는 글쎄요. 선천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피아노보다는 이 기타 음이 제 귀에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옛날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두 번 정도 제가 배우다가 그만 한 달 정도 하다가 전부 다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굳세게 마음 먹고 이번에는 성공하리라 해가지고서 시작해갖고 지금 5년째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와우, 천상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성옥 선생님의 연주. 자, 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실력이 더디게 향상돼도 이민함 기타교실 수강생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함과 끈기였습니다. 기타를 치면 희망이 느껴져서 혹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몇 년째 악기 연주에 빠져 계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들에 빠져 있으신가요? 어떤 것들과 꾸준하게 함께하고 계신가요? 기타 강사 이민함 선생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소리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주도. 네, 제주도 무슨 동굴 안에 들어가시고 계신가요? 소리가 울려서. 건물이라서. 건물에. 동굴이 아니고 건물에 계시군요. 얼마 전에 비 되게 많이 왔었는데 괜찮으세요? 예, 비가 아마
엄청 와서 가지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왔었고요. 오늘은 맑아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게 주변인 계산 네, 왜 또 떠드냐 너 잠깐만 그거 자꾸 네, 떠 주변 누가 떠들고 있어서 네 왜 이렇게 떠들고 저 전화하고 있냐 막 이렇게 꾸짖을 안 받은 거 아니죠? 네, 혼난 거 아니죠? 원래 이 시간에 사람이 없는데 그렇군요. 그 시간에 동굴에 사람은 없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저기 시각복지관에서 그 점역 교정 일 하고 있고요. 아, 네네. 예, 기타 잡단 업무 뭐 하고 있고요. 네. 아 그리고 또 일반 학교에 그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 거기에서 이제 가서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 동굴에서 나오시니까 목소리 굉장히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일 하고 계신데. 원래 이제 점역 교정사를 주 업무로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점역 교정사 뭐 하는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점역 교정사는 그 시각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 책을 직접 만드는 건데요. 네. 일반 그 묵자로 된 책을 워드 작업해서 그 워드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점역 점자로 볼 수 있도록 그걸 다시 교정을 해요. 네. 그 교정을 해서 프린터 해서 책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거나 뭐 배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 점역 교정사라는 직업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딱 들어보면 저한테는 되게 생소한 직업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점자로 번역을 한 거를 교정하는 작업, 이렇게 막 고지곳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점자가 다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틀린 게 있으면 오탈자가 있으면 이런 거 교정해주는 이런 직업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 점자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건가 봐요? 예예. 예. 일반 전체적인 그 문서 자체를 오탈자도 보기도 하고요. 네. 형식이라든지 그 점자 규정에 맞게 고쳐서 이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그 네. 공부를 하면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점역사는 시각장애인이 못해요. 왜요? 그럼 뭐가 달라요? 교정사랑? 직접 인쇄. 아. 직접 인쇄를 하는 건 점역사라고 하고 네. 점자 교정사는 교정을 보는 역할을 하는데 이건 시각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점자를 읽을 줄 알면 쓸 줄 알면 네, 할 수 있는? 네, 이거 국가공인이 시험이에요. 국가공인고시라 가지고 저 시험을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강지현 씨도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딴 거네요? 네네. 몇 급이죠? 저는 3급입니다. 이제 2급을 빨리 올라가야겠네요. 공부를 안 해서요. 3급은 아마 이제 국어. 그죠? 예, 국어만 따면 3급이고요. 그 2급은 그 다 뭐 영어나 수학이나 뭐 그 과학 컴퓨터. 네, 그 중에 하나. 그러면 이제 1급은 나머지 중에 뭐 몇 개를 따야 되죠. 그죠? 예, 그 나머지 것들 중에 두 개 하나를 더 따야 돼요. 그렇죠. 세 개를 따야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1, 2, 3급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수학이 어렵군요. 음악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컴퓨터 점자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과학 점자. 네. 되게 어려워요. 네. 또 용어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저는 네. 한글 점자도 잘 몰라요. 그렇군요. 자, 이 일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점역 교정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점역 교정 시험을 보고 그 자격증을 따면은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진로를 이제 고민하다가 그 시험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네, 그 시험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요. 공부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솔직히 한 2주 했어요. 아, 진짜요? 우와. 오개 씨 한 머리 좋으니까 한 달 만에 되겠네. 그럼 이분은 머리가 엄청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점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요. 네. 네, 머리가 안 좋아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진짜 대단한데요. 그래도 국가 공인 시험을 2주 만에 합격했다는 게. 그러니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한 몇 년을 준비해야. 네. 이건 뭐 성공 수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뭐 사법고시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아 너무 겸손하시네요. 운전면허도 국가 공인 시험이라고 저도 알고 있긴 해요. 아 그렇게 치면 또. 맞아요. 하지만 네. 점역 교정사라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혹시 한번 배워볼래요 점역 교정사? 저 2주 만에 할 수 있다면 저도. 한 달로 내가 가르쳐줄게. 한 달로 국어. 점자 점자를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데만... 점자만 네. 네, 기본적으로 점자만 알고 있으면은 제가 생각해도 한 한 달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숫자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줄게. 네, 오랜만에 또 유치원생이 된 기분이겠네요. 네, 한글 그래. 맞춤법도 공부해야 되니까요. 받아쓰기 잘 해야 됩니다.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오키 씨는 맞춤법은 좀 잘 알아요. 왜냐면 토익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춤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그 상관이 없군요.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아나운서 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맞춤법은 충분히. 네, 그건 제가 다 맞겠네요. 아, 그럼요. 네? 우리나라 말 시험에서 상받 막 그랬잖아. 네. 이벤트. 뭐 그렇죠. 우리말 퀴즈 뭐 이런 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 다 그런 부르잖아요. 우리말 달인. 아, 이제 제가 네. 나가 보겠습니다. 막 이러고. 아, 저번에 최희 씨 나왔다고. 아, 나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 네, 그랬습니다. 이러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이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만 5년 지났어요. 오. 점자 교정사면서 좀 힘든 일은 뭔가요? 뭐 좀 손이 좀 아프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아, 하루 종일 그 점자를 봐야 되니까요. 지문이 닳고요. 그다음에 힘든 거는 이제 자료들 그 표나 이런 거 말고 그 기호들이 좀 많이 있을 때 그 수학 기호라든지 네. 그런 영어랑 그 숫자 그다음 기호들이 같이 섞여서 나올 때 이제 그런 교정하는 게 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걸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쫓기는 편이죠. 그런 시간을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만들기가 좀 힘든 상황이 많기 때문에요. 보통 그 어떤 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요새는? 보통 요새는 그 도에서 발행하는 그 도 회의 자료들 만들고요. 의회 소식 뭐 이런 거. 의회 소식지나 그다음에 도청에서 하는 뭐 열린 예주시라고 해서 그 관보들 있죠. 네, 그런 관보들이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소설도 하고 있고 회의 자료. 네, 회의 자료가 제일 복잡해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치, 네. 이게 표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자는 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예예. 예.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촉각 자료나 표는 네. 단시일 내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텍스트로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의 자료가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완성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양마다 좀 틀리겠죠. 네. 예, 양마다 틀리죠. 보통 책 한 권 정도 A4용 아 책 한 권 정도면은 빠르면 한 달이고요. 그 소설책 같은 경우. 네. 빠르면 한 달이고 뭐 늦게 되면 이제 3개월씩 걸리기도 하고요. 뭐 회의 자료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그 풀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시간 때문에 좀 오래 걸려서 한 일주일 정도. 네,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보통 그 회의 자료 만들게 되면 뭐 그냥 한두 시간 내로 딱딱딱 해서 프린터로 딱 나오게 하면 되는데 점자는 그게 이제 어렵다는 얘기지. 예. 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틀리다 다르다 제가 주의하도록 하고요. 네, 또 어떻게 다 틀리다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게요. 네. 자, 그 뭐 좀 민감한 얘기 좀 할게요. 뭐 민감한 네. 얘기를 또 우리가 부드럽게 푸는 게 수다방의 또 매력인데 사실 제 지역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점자 교정 말고도 다른 일을 좀 하게 되잖아요. 아까도 약간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일도 좀 많이 힘들지 않아요? 일단 힘든 것보다는 그 다른 원래 주 업무를 못하는 때가 힘들죠. 그 일 때문에 다른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주 업무를 못해서 그 다른 그 서브 업무에 이제 매진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좀 힘들고 그럼 아직 끝나고 와서 다시 그걸 또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야근해야지 야근. 아~ 그 보통 서브 업무는 뭐 장애인식 캠페인 뭐 캠페인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점자 교육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가 그 다음에 한손의 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은 하고 있고. 사실 점자를 좀 잘 아니까
좀 무리가 없는데 이 캠페인 할 때가 좀 복잡하겠어요. 머리가. 네, 캠페인 같은 경우는 뭐 자료도 준비해가고 해야 되는 게 애들 보통 초등학교 대상을 하니까요. 이런 자료들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런 만드는 시간 자체도 좀 시간이 걸리죠. 사실 이제 지역복지관은 워낙 하는 일도 그렇고 네. 파이도 좀 작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런 또 것도 있고요. 이게 서버 업무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게 그리고 좀 다른 행사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뭐 야유회라든지 그렇죠. 예산을 뭐 사용해야 하는 그런 네. 행사들, 그런 행사들. 네. 뭐 민속놀이 한마당 뭐 이런 그런 잔치들 네. 그런 것들도 다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탁상 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도나 네. 지자체에서 무조건 예산이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예산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렇다 보니까 또 복지관에서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네. 또 복지관 예산을 다 또 활용할 수 있기 있고. 때문에 네. 뭐 끌어올 수도 있는 거 네. 제가 선을 잘 안 넘으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끌어올 수네 그렇죠. 네,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뭐 멀티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을 좀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너무 멀티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지훈 씨? 예, 그 맞는 것 같아요. 각자 맞는 일이 있고 그거 그 전문가들인데 그 일 외에 나머지 거를 또 이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솔직히 잘 모르는데 남들을 가르친다는 것도 그렇죠. 조금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 무거운 얘기 좀 하다가 요새 좀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강지윤 씨가 사는 제주도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또 홍옥희 씨가 또 웃음꽃이 네. 기겠네요. 제주도를 오래 살았죠? 몇 년 살았습니까? 예, 뭐 한 30년 넘게 네. 살았죠. 그냥 태어났군요, 거기서. 네, 태어나고 자란 곳이군요. 네. 어디 제주시에 살아요, 아니면 서귀포에 살아요? 제주시에 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주를 반으로 나누잖아요. 제주시, 네. 서귀포시. 이렇게 됐죠? 네. 네. 그렇군요. 주로 인데 사실 사람이 많은 곳은 서귀포시 아닌가요? 아니면 관광 관광객들이 저기 서귀포시에 많고요. 제주시는 제주도민들이 이제 나름 번화가라서 예, 그 주변에는 제주시 도민들이 많고요. 서귀포 네. 그쪽은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빨리 물어봐요. 이제 제주도 얘기니까. 제주도 거기 진짜 중국인들이 진짜 많나요? 그래, 내가 물어볼게요. 너무 많아요. 그 번화가 뭐 신제주 그 근처만 나가도 제가 진짜 제주도에 있는 건지 중국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 마트나 이런 거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일본 손님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네. 이제 중국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요. 네. 이제 간판들이나 이런 것도 다 한자 중국어로 돼 있고요. 아 진짜 그렇게 또 변화하고 있군요. 그러게요. 실제로도? 제가 이제 2010년 초에 그러니까 2010년, 11년, 12년 이때 제주도 좀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중국어가 잘 안 들렸는데 한 3년 내에 그렇게 심해졌나 봐요, 그죠? 예, 많이 바뀌었어요. 관광객 대부분이라서요.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은 제주도를 좀 제대로 보려면 오키신데 제주도 가야 되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오메기떡. 이게 무슨 맛인지 궁금해요. 떡이랑 뭐 다른가요? 아니, 저도 떡은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 잘은 모르는데 그 팥이 좀 들어간 팥이 좀 들어가 있어서 네. 제가 생각했던 약간 쑥떡 그런 맛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쑥떡의 느낌. 팥, 네. 그 고물 들어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바람떡 네, 맞아요. 안 좋아해서. 네, 다 사람들 다 제주도 가면 오메기 떡을 다 말하고 막 먹고. 저는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이제 강지훈 씨의 이제 제주도 사는 시각장이 얼마 안 되니까 강지훈 씨의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가이드를 이제 사전 가이드를 받은 거죠. 네. 꼭 이 음식은 먹어라. 뭘 먹었느냐? 고기 국수를 먹어라. 고기 국수.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고기 국수 뭐가 그렇게 좋길래? 보통 그 제주에서는 먹을 수 있는 건 그 육수가요. 그 고기 국물로 만들거든요. 그 돼지고기를 그 끓여가지고 돈백고기라고 하죠. 그 고기를 넣고 이제 국수를 만드는데 굉장히 시원해. 그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먹어보면은
되게 시원한 맛이 있고 그다음에 면 그 고기 씹는 맛도 있고요. 네, 그런 맛. 제가 먹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씨 이렇게 생각해 봐요. 돼지 기름이 둥둥 국물에 떠 있다. 네네. 그럼 굉장히 느끼하고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야. 오. 담백해 국물 자체가.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국수 그쵸. 면이 이제 퍼지질 않게 이렇게 내온단 말이죠. 오, 그거 기술이네요. 네. 엄청 맛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집에 가야 맛있겠죠, 당연히. 예, 그것 뭐 국수 거리가 따로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국수집을 가면은 대체적으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국수 거리는 어디 있나요? 그 삼성열 근처에 다 있습니다. 네, 산성열. 네, 삼성혈. 삼성혈? 네. 아, 그렇군요. 그쪽으로 가면 국수를 만날 수가 있군요. 네. 자, 그래요. 여름, 사계절 모두 좋은 제주도인데 여름에 특히 가볼 만한 곳 좀 추천해 준다면요? 저는 우도. 우도. 우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네, 하루 관광 코스 그 다 할 수 있는 곳이라서 한번 가서 그 하루를 그래요. 그 우도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잠까지 잘 수 있죠. 네. 네, 잠도 잘 수 있고 트레킹 그 오토바이 산악용 오토바이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냥 뭐 자전거 탈 수 있고 그냥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거기를 하루 정도 잡으면은 웬만큼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그 우도는 하루 정 하루 잡고 이제 보는 거라 아침에 첫 배 네. 타고 들어가서 저녁에 마지막 배 타고 나오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 한번 네. 가보세요. 남자친구가 이제 오토바이 운전하고 바닷바람 쐬면서 뿔소라 있잖아요. 뿔소라 그죠? 네. 아, 그건 뭐예요? 소라인데 네. 뿔소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네. 뿔소라 이렇게 까먹는 것도 그냥 있고. 소라보다 이렇게 뿔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모양이 아. 그렇게 돼있고 뿔소라도 맛있어요. 우도에서 이제 우도에 먹는 땅콩도 맛있고요. 땅콩 아이스크림. 땅콩. 아 맞다. 땅콩 아이스크림. 아 그거 들어봤어요. 그거는.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또 해수욕도 즐길 수 있고 제주도에서. 예. 뭐 즐겨가는 해수욕장 있으세요? 바다? 저는 오히려 바다는 그 협재 해수욕장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협재나 네. 거기가 좀 괜찮고 금릉도 괜찮고요. 그렇군요. 예, 서쪽이 괜찮더라고요. 동쪽보다. 동쪽보다는 서쪽이 괜찮다. 예, 올해도 정도. 그 가늘어서 그 밟을 때 느낌이 맞아 맞아. 예. 예. 옛날에 우리가 그 눈 밟는 느낌. 옛날에 우리가 해변 소개했을 때 제주도의 곽지 뭐 무슨 협재 뭐. 협재 예, 중문 주변이라서. 말고 예. 또 뭐 있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 그러게요. 뭔지 기억 안 나시죠? 저도 네. 기억이 안 나네. 그러게요. 하여튼 제주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지인에게 제주도 소개를 드리니까 조금 더 새로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현지인이 추천하는 건 고기국수. 아 그렇습니다. 고기국수 꼭 먹어야 되고요. 자 그래요. 강지윤 씨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갈 예정이고 앞으로 좀 간단한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할 거고요. 기회가 되면은 그 여행을 좀 해외 여행을 좀 가보고 싶고 아니 그렇구나. 해외에 계신 분이 해외 여행을 어떻게? 아, 진짜. 어디로요? 저는 태국 동남아 쪽으로 갔다 오고 싶어요. 아, 좋을 또, 것 같아요. 또 네. 정말 제주도는 또 다른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예, 느낌이 좀 틀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요. 태국도 잘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하는 일도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요새 관심사는 뭐예요? 요새는 프로야구. 아, 어디 응원해서 제주엔 팀이 없는데? 저는 하나. 아, 알겠습니다. 네, 하나 경기를 아예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좋아하세요? 아, 원래 류현진 선수를 좋아해서요. 네, 그 팀을 응원하게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되게 보면서 중간에 많이 꺼서 꺼는데 경기 중에 요 근래는 제가 어디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야구 경기 때문에. 오, 그 정도구나. 자, 프로야구도 잘 보시고 또 제주도에서 또 정말 제주도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지인들 보면 행복하게 잘 사시고 또 태국도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땠어요, 오키 씨, 오늘 수다방? 아, 마음만은 이미 제주도에 가 있다? 고기국수를 꼭 드세요. 네, 그리고 점역교정사에 대해서 진짜 궁금했는데 오늘 네.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키 씨가 수다방 참여 방법 알려주십시오.
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 블로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수다도 떨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7월 16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찬상의 소리에 이어서 수다방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은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목요일 정보톡톡에서는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팁과 정보들을 소개해드려요. 네, 옥희 씨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여름이 싫은 이유 뭐가 있죠? 더워요. 네, 덥죠. 덥고 막 짜증 확. 그런데 땀 나고, 네. 짜증이 나는 이유가요. 햇빛이 쨍쨍한 것도 있지만 바로 습기가 높기 때문이에요. 습기 이게, 때문에. 그렇군요. 오히려 이게 비가 오는 날 더 더워. 맞아요. 더 뭔가 더 기분이 좀 그렇고. 막 슬퍼지고 눈물이 흐를 것 같고 막 더워. 그래서 오늘 생활정보톡톡에서는요, 1년 중 가장 습도가 높은 장마철 여름에 집안 습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습기를 잡겠다. 그러면 제습체. 제습기 뭐. 물 먹는 이런 거. 그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네. 이것도 네. 있고 네. 또 우리 제습기 많은 가전 제품 회사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거 말고도 뭐 그 방법이라면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물 먹는 하 그런 뭐 그거 쓰세요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네. 방송. 그렇게 하면 시원한 거 김연아가 네. 선전하는 거 이런 쓰시라고. 이것만 하면 우리가 지금 방송 그냥 끝나. 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알려줄 거 아니잖아요. 방송하는 그래서. 의미가 없죠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속 습기 잡는 법. 첫 번째 바로 천연 제습 효과가 있는 식물. 식물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식물이 습기 제거를 해줘요? 신기하죠. 그렇군요. 네. 그런 독특한 식물. 저 이제 고기 먹는 애들은 봤는데 음식 먹는 애들은 좀 봤는데 정말 이 식물이 습기를 잡을 수 있다. 네. 처음 한 사실인데 어떤 식물인가요? 산세비에리아, 셀럼, 테이블 야자, 행운목 같은 이런 이름을 가진 식물들이 천연 제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요. 그래요. 이런 식물들이 주로 잎이 큰 식물들이에요. 그러네요. 잎이 크네요. 네. 잎은 큰 식물이고 굉장히 키우기 쉽겠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식물 얘기할 때 산세베리아 정말 관리해놔도 잘 큰다.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 그래서 홍옥희 씨는 산세베리아를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키우셔야겠네. 네, 진짜 이거는 뭐 일타이피라고 해야 될까? 지금 습기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키워요. 근데 네. 저는 못 키우겠어요. 몰라요. 어떻게 나도 물 먹기 좀 귀찮은데 왜 식물한테 먼저 물을 줘야 될까요? 그러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살면 되겠네요. 그 방법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뭐 저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아시면서 왜 또 그렇게 갑자기 눈물에서 습기가 안구습기 네. 자, 정말 키울 사람 없어요 저희 집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식물 관리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집안 곳곳에 숯을 놔두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숯이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촘촘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습기를 잘 흡수해요. 특히 대나무 숯이 좋대요. 대나무 숯은 일반 숯보다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습기 제거뿐만 아니라 탈취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참나무 숯은 고기를 구워 먹고 대나무 숯으로는 습기를 제거하면 되는 거군요. 그런 거군요. 이제 네, 저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습기 제거제 같은 거 보면은요, 이 숯이 함유돼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래서 그런 거군요. 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숯을 이용해서 고기만 굽는 게 아니라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정말 빠르게 습기도 잡고 악취도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요즘에 유행하는 향초를 피우는 거예요. 향초. 지난주 저희 포피초대에서 조향사. 향초를 만드는 사람들을 좀 인터뷰했었는데 네. 향초. 근데
그런 원리라고 하면 네. 그냥 촛불만 켜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일반 초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 초든지 향초든지 왜냐하면 초가 연소되면서 공기 중에 냄새 입자를 함께 태우기 때문에 악취 제거와 습기를 제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향초를 피우면은 향도 나기 때문에 뭐 향도 막고 그리고 습기도 제거하고 그런 뭐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네. 촛불을 하나 켜면 방향제까지 또 제습제까지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바로 신문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빨래를 말릴 때 신문지를 바닥에 깔아주거나 옷장 곳곳에 신문지를 넣어두면요. 신문지에 잉크가 습기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문지 많이들 이용하시죠. 농에도 많이 깔아요. 습기 안 차라고. 옷에 그렇죠, 습기 차지 말라고 장농에도 많이 깔아놓는데 신문지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군요. 네. 정말 저렴하고 쉬운 방법 같아요. 신문지 네. 이제 요새 무가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짜 무가지. 신문. 예, 예, 맞아요. 공짜 신문도 많으니까 거기 주워 오셔가지고 깔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자주 갈아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네요. 오늘 식물 키우는 거 아니면 뭐 숯 놔두는 거 아니면 신문지 깔거나 향초 피우는 거.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뭐죠? 악취 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악취는요 저희가 아껴두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의미는 쭉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뭔가 아껴둔다. 네. 청취자들과의 밀당을 하기 위해서 아껴두기로 한답니다. 네, 저희는 다 주지 않습니다.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생활정보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주말이 되고 보니까 또 오키씨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눌 거 있죠? 네. 주말의 계획.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노래 한 곡 보내드리기로 했잖아요. 아, 주말 계획 말고? 아, 주말 계획. 제가 지금 노래 이거 지금 머릿속에 다 꽉 차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주말... 아직 멀었어. 주말 칭찬 계획. 안 해줄 거야, 내가. 주말 계획 말할게요. 네. 아, 저 친척들이 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촌 오빠가 결혼할 거거든요. 좀 있다가. 그래가지고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를 한다고 어허, 해서 상견례 뭐 예, 이렇게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순철 씨는요? 저는 이제 그 저하고 같이 방송하는 그 훈남하이라는 김원식 씨와 함께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방송 2주년이 됐대요. 아, 그래요? 축하를 좀 해주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하 파티. 이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깜짝 서프라이즈. 아, 역시 순철 씨는 미소도 아름답고 인성도 훌륭하고 굉장히 저는 나눔을 신천 그렇죠. 네. 칭찬도 확실히 해줄 줄 알고 그렇습니다. 오키씨 이번에 약간 약했어요. 네, 주의하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에는 오키씨도 더 좋아지고 저도 더 좋아져서 네. 모두 없고 바람 좋은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네. 7월 16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부터 제가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그 내용. 네, 노래 들려드린다고요? 네, 노래 네. 들으려고 하는데요. 한국국제장애인예술단의 배은주 대표 앨범 수록곡입니다. 지난주에는 네 바퀴의 꿈 들어봤는데요. 오늘 신나는 거. 오늘은 멈춰버린 시계예요. 멈춰버린 시계.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